네. 오늘 여러분들 세 번째 V앱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납작이 아니겠죠? 납작이 아니어야 해요. 이거다, 이거다. 왔다. 그분이 왔다. 이거, 이거. This is. 됐다. 네, 여러분들 드디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초가 약간 오류가 나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제 제가 22살로 다시 바꾸고 왔습니다. 이게 22살, 네, 라고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두 살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네, 이거는 그 매니저 누나가 준비해 주신 떡입니다. 그 생일 케이크. 네, 이거는 포기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저는 두 살로 해가지고 한번 촛불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 났어. 연기가 났어. 연기가 난다고. 오 예스. 여러분들, 저의 생일을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소원을 한 번만 더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을 빌고 이제 촛불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저의 생일을 여러분들과 좀 늦은 생일을 보냈고요. 네, 그 다음에 네, 보시면은 이제 이쪽에 또그 아까 전에 너무 끊겨가지고 얘기를 못 드린 것 같은데 이쪽에 이제 케이크 제가 좋아하는 초코 케이크인데 약간 티라미수 같은 그런 초코 케이크라고 되어 있고 이쪽에 Happy Birthday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원은 말하면 안 돼요. 소원은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원은 비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후기를 들어왔는데 제가 어제도 제가 뭐지 펜트하우스를 또 이렇게 전 펜트하우스 애청자로서 펜트하우스를 또 보다가 갑자기 제 얼굴이 나온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왜냐면 여러분들 이 펜트하우스 어쨌든 이게 방송 자체가 뭐라 해야 되지 그 되게 시청률이 높거나 막 이런 방송이면 광고 보내기도 어렵고 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여러분들이 제 얼굴이 딱 나오는 광고를 해주신다니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는 티라미수는 좋아하고요. 생일 축하한다고 누가 먼저 말했냐고요? 생일 축하한다고 누구였지? 임몰크가 제일 먼저 말했습니다. 가 말했습니다. 이 머크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저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도영이 형도 전화 왔어. 전화 온 사람은 딱두 명. 도영 앤 머크가 전화가 왔고요. 생일 선물은 애들이 뭐라 했지? 애들이 갖고 싶은 거 말하라는데 이막 갖고 싶은 게 있진 않아가지고 조금만 있다가 말할까 생각 중입니다.
해찬이도 뭐 갖고 싶은 거 말하라 했는데 아직 제가 뭐 말을 하진 않았어요. 자, 푸돌이? 아, 푸돌이? 푸돌이 그 아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그 뭐지 그 어떤 그쪽 가가지고 그 봉사를 통해 가지고 그 아이 그때 기억나요? 그 푸돌이 귀여운 아이 그 아이가 저에게 생일을 축하한다고 해주셨군요. 너무 고마워요. 근데 푸돌이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잘 학교 잘 다니고 있으려나? 근데 저는 어제 뭐 했냐면요, 그 뭐지 생일을 이제 저희 마미와 함께 보냈습니다. 저희 마미가 미역국이랑 그 제육볶음이랑 그 상추에다가 그 피클이랑 그리고 또 뭐 해줬지? 그리고 그 오이 껍질 무침이었나 그거 하고 또 쌈장이랑 그리고 몇 개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그다음 여러분 그 드론쇼, 네, 어제 드론쇼 했어. 드론쇼가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막 하늘에 막 이렇게 막 드론들 막 이렇게 올려가지고 막 이렇게 막 글자 만들고 막 그런 거였죠. 진짜 예쁘던데. 푸돌이는 이제 덩치도 크고 잘생겨졌다고요? 오. What? 이건 무슨 얘기죠? 재민이 이름으로 초등학교를 지어줬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건 레전드인데 여러분, 전설. 도대체 제 이름으로 어떻게 초등학교를 지었다고요? 초등학교를 어떻게 지었지? 초등학교를 지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네네네, 여러분들 생일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멤버가 생일 축하해줬다고요? 네, 멤버들은 다 이제 저희 그 단체 메시지 방에다가 다 딱 그 다 쭉 올려줬어요. 누워서 방송하는 거냐고요? 아, 여러분들 전에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죠. 이쪽이 이제 연습실 바닥이다. 이 벽이 연습실 바닥같이 생기시긴 했는데요. 전 누워서 방송하는 게 아니라 현재 일어나서 방송이 아니라 앉아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이 뒤 벽이 저도 왜 이렇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고요. 아마 이거를 지으시는 분에게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드론쇼도 제 생일 기념으로 해줬다고요? 정말 이게 제 생일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점점 더 약간 여러분들이 저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보다 막 이벤트가 막 말도 안 되게 많아져요.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그리고 해피 버스데이. 제 생일 광고만 100만 개가 넘었다고요? 100만 개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100만 개? 100만 개가 가능한가? 그쵸 여러분들, 케이크는 좋아 보이죠? 제가 이틀 동안 받았던 케이크 중에 가장 이 냄새가 좋은 케이크입니다. 완벽하죠? 멤버들은 어떤 선물을... 멤버들은 여러분들 아직 저에게 선물을 안 줬어요. 왜냐면 이제 멤버들은 약간 가지고 싶은 거를 나한테 물어봐요. 그 다음에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사주는 건데 제가 아직 그 가지고 싶은 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선물 준 멤버 선물은 아직
받지 못했어요. 선물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저는 왜 이렇게 귀여운 거냐? 저는 아마 우리 시즈니 여러분들이 저를 귀엽게 봐주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전 상당히 좀 진지하거든요. 이 여러분들의 후기를 들으러 왔기 때문에 상당히 진지합니다. 초등학교 이름이 재민희망초등학교라고요? 진짜구나. 와우. 초등학교도 지울 수가 있구나. 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상당히 또 궁금해 하시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또 그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사진들 중에 그 제가 올린 배경사진과 그 다음에 제가 찍힌 사진을 올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뭐냐, 어떤 스케줄이냐 되게 상당히 궁금해 하셨는데, 그거를 아직은 말할 수 없고 곧 8월달 안에 알게 되실 거예요. 이건 정말 큰 스포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셨고 그 다음에 정말 궁금해 하셨던 것들을 이렇게 싹 모아놨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전 좋아해 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말하라고요. 그냥 말하면 재미가 없죠. 이게 뭔가 계속 여러분들 다 기다리다 갑자기 빡 떴을 때 오 이거였지 하는 게 네 딱 그게 딱 완벽한 시나리오죠. 아 팬미팅 VCR은 아니고요. 와 너무 기대돼. 나눌 스포 주세요. 안 돼요. 댓글 보면 손을 들었어요. 애기 사진은 왜 지웠어? 진짜 새벽 감성이었어. 네 맞습니다. 그건 언니 새벽 감성이었어요. 사실 그걸 올리고 나서 딱 일어나 보는데 갑자기 이렇게 딱 그 저의 딱 제가 딱 멋있게 찍은 사진을 딱 있는데 갑자기 이 핫피드가 이렇게 쭉이 갑자기 제 애기 얼굴이고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거는 새벽 감성이었구나 하고 내렸어요. 팬미팅 준비 잘하고 있어요. 아 네 여러분 정말 완벽하지 않았습니까? 8월 13일은 제 생일이고 25일은 저희 5주년이고 완벽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 뭐 막 이렇게 실제로 만나지 못하는 건 정말 아쉽지만 온라인으로도 만날 생각에 정말 저는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케이크 안 먹을 거야. 항상 저의 생일 브이앱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있죠. 저는 케이크를 잘 안 먹습니다. 냄새는 좋은데 이거는 뭐 조금 있다가 밑에 내려가서 애들을 좀 준다던가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밥 뭐 먹고 싶어? 저는 지금 좀 땡기는 게 약간 그 된장찌개가 상당히 땡깁니다. 재미야? 난 생일 아니 3일 후 생일이야. 우린 운명이야. 크 3일 후 생일 미리 생일 축하. 생일 축하해요. 좋아요. 괜찮은 재미나 뭐가 괜찮다는 거죠? 잘 모르겠네요. 방금 개를 입양하였는데 이름을 고를 수 있나요? 이름은 제가 짓는 것보다는 주인님이 지어주시는 게 좋겠죠. 재민이 한식 좋아하네. 네, 저는 한식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특히 청국장 좋아하고요. 재민이 펜트하우스 몇 화까지 봤어요? 저는 다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봤어요. 저는 어제 엔딩도 와 진짜 이거는 도대체 어디까지 갈 생각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티라미수 먹지 않으면 녹아버린다고? 아예 녹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이스크림 케이크가 아니기 때문에
케이크 위에 뭐라고 적혀있어? SMT 여러분들 바로 다 아실텐데요. 철러가 재민이의 생일 축하를 보냈나요? 네, 철러가 재민이에게 생일 축하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선물은 따뜻한 허그를 해줄게 라고 보냈습니다. 나는 초록색 사과와 빨간색 사과 좀 어느 쪽이 좋나요? 저는 빨간색. 아, 둘 다 좋아요. 근데 둘 다 좋고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는 저는 이 생일 브이앱을 하고 여러분들을 영상 팬사인회로 만나러 갈 생각입니다. 또 어딨지? 백신 예약했냐고요? 백신 예약해야죠. 저도 이제 백신도 맞아야 되고. 맞아야지 이제 좀 더 약간 좀 튼튼한 몸을 가지지 않을까요? 오빠의 컨텐츠에 관해 스포해줘. 아, 네, 여러분들. 스포해달라는 말이 너무 많아서 조금만 스포해드릴게요. 약간 제가 찍은 사진이잖아요. 그 인스타에 제가 찍은 사진이잖아요. 그것만 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케이크를 원하신다. 케이크는 SMT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일 축하해요. 좋아요. 재민, 넌 안 늙어가는데 점점 귀여워지고 있어. 이거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정말 감사하다고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케이크야? 약간 티라미수 같은 케이크예요. 초코도 있고 약간 이 중간 층층이 쌓여있는 게 약간 티라미수 같은 느낌. 지금 철러 선물 시즌이가 양도 가능? 네, 철러 선물 마음껏 가지고 가십시오. 네, 런쥔이도 생일 축하한다고 보냈어요. 브이앱 끝나고 여러분들 그 사인회 영상 팬싸를 하러 갑니다. 잘생겼니? 시즈들 여러분 때문에 잘생겨졌겠죠? 제노가 갖고 싶은 선물 정하라는데 아직 막 그렇게 갖고 싶은 게 없어가지고. 생일 축하 제일 먼저 말하는 사람은 마그형. 별똥별은 나 못 봤어요. 나 그 별똥별 보고 싶었는데 그걸 못 봤네. 아직 안 먹었어요. 저는 이거 끝나고 된장국을 먹고 팬사를 할 예정입니다. 오, 여러분들 약간 컨텐츠를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맞춘 게 있어요. 네. 지성이는 저한테 자꾸 밥 사준다고 하는데 제가 나중에 생일 선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짜자자자자잔. 오늘 정말 앞머리를 나누어 보라고요? 재민이 뒤에 런쥔이 있네?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고향입니다. 이거는 저예요. 저 아닌가? 저 토끼인가? 어쨌든 고향이기 때문에 귀여워서 입고 왔습니다. 아, 제노 티셔츠도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따라 입었죠. 네, 백신 신청은 했습니다, 여러분들. 백신 신청 했으니까 너무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 전 토끼? 어쨌든 여러분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하고 있지만 토끼와 냐냥이, 아니, 나 토끼와 냐냥이 둘 중에 어떤 곳을 고를 것인가 라고 해서 제 결론은 어쩔 땐 냐냥이고 어쩔 땐 토끼로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또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이제 또 많이 상당히 의견이 많이 갈리셨기 때문에.
재민오빠 최애메뉴 딸기요구르트. 도대체 절대로 절대로 저는 그런 것을 먹지 않습니다. 네. 백신 어떤 거 맞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있는 거 맞아야 하지 않을까요? 백신 아프다던데. 맞아요. 약간 젊을수록 더 아프다고는 하는데, 근데 맞아야지 이제 약간 좀 더 약간 좀 더 약간 뭔가 좀 안심이 되지 않을까요? 그쵸. 코로나 사라지면 저희도 이제 NCT도 콘서트 하고 우리 시즌 여러분들도 만나고 아직 다 못한 콘서트도 그것도 마무리해야 되는 강아지 대 고양이 고를 수가 없습니다. 절대 저희에게 애완동물로는 대결을 시키시면 안 됩니다. 아, 딸기 요구르트 아닌 것 같아요. No. 어젯밤에 무슨 꿈 꿨냐면요, 검은색 아무것도 없는 검은색 꿈을 꿨습니다. 머리 잘랐냐고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 머리를 잘랐어요. 네, 여러분들 머리를, 여러분들은 제가 긴 게 좋아요 아니면 짧은 게 좋아요? 약간 짧아지면 다들 주변에서 약간 되게 어려진다 제가 머리만 자르면 자꾸 뭐 약간 중딩 같다, 애들이 중학생이 되는 것 같다 약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딸기 우유 딸기 케이크. 저는 아무것도 안 먹겠습니다. 제가 파란 머리처럼 아마 이거 필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필터를 조금 씌워놔가지고 우리 또 이 지성이가 또 알려줬거든요. 또 지성이의 약간 감성이 담긴 필터를 제가 쓰고 있습니다. 아직 나랑 댓글창이 맞나? 재민이가 있는 질문 하나도 안 보여. 저는 살짝 위에 거 때리고 있어요. 잠깐 멈춘 다음. 요새 취미가 뭐예요? 요새 취미가 뭐가 있지? 저 요새 취미가 침대에 있는 게 제 취미인 것 같아요. 요새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이제 시즌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이제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일단 브이앱을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 또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저의 생일을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 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정말 이 감사한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저의 생일을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 안녕. 고마워요. 좋아. 안녕.